이제 8장 1절 중반부터 해서 12장 25절까지 사마리아에서 안디옥까지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8장 1절 중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제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박해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박해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구를 예를 듭니까? 네, 빌립 집사님. 근데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긴 해요. 벌써 몇 년 흘렀는데.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출신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 혐오감이 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파를 한 거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거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늘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의 기쁨. 그죠? 복음의 핵심은 놀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결과예요. 물론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있긴 한데 그게 끝이면 안 돼요. 복음의 끝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바람직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9절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뭐 얼마나 대단한 마술을 부렸길래. 자칭 큰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을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던 이가 이제 자기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놀란 거 그냥. 예? 그러니까 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네. 나도 이걸 받아가지고 난 다른 사람을 더 놀라게 해줘서 정말 더 큰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들어갔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물세례가 따로 있고 뭐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뭐 이렇게 물세례를 먼저 뭐 약간 이 순서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 8장의 이야기는 세례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먼저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그런 아직까지 문화적인 배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배려를 한 거예요. 그 배려적인 차원에서 지금 성령 세례를 잠시 멈췄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성령이 내리게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서 이걸 확증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수한 상황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걸 공식처럼 뭔가 성령 세례의 공식이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굉장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은 늘 보편적 적용이 가능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석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성령과 기도하니 하늘자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돈을 드렸어요. 어쩌면 좋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불순한 의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너의 야심을 채우고 뭔가 너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불순한 의도.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줄도 아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메인바 되어 있다. 시누미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마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뭐 그 뒤로 시몬이 회개했다는 뭐 그런 말이 없어요.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하니라. 자 26절에서 40절까지 다시 빌립 집사님에 의한 전도 활동이 소개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는 구약 성경에만 구스 사람이라고 돼 있죠. 구스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저기 이집트 위에 남단 말고 그 북단 말고 저 밑에 남단 저 아래쪽이 바로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이집트 중에서도 남부 이집트 사람과 에디오피아 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재정장관이죠.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요 굳이 네시라고 언급한 건 뭘까요? 27절에 왜 앞에는 굳이 네시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2절을 보면 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다 열렸다는 이 네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준다는 그 무제한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관용, 포용, 열려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배타적인 유대인들에게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이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수레를 타고 내려가죠. 첫 번째 그 사람 되게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 파피루스 이 70인경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다니는 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들 중에 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헬레니즘의 야만성과 퇴폐성 이런 것 때문에 혐오감을 느껴서 아주 윤리적인 종교 또 되게 뛰어났던 그 윤리적인 종교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로 입성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이방인들 중에. 그래서 구약에 익숙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할례나 이런 건 안 받았는데 그런데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무슨 말씀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빌립이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이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므로다. 이사의 말씀이죠. 하여건을 고난받는 어린 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킨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며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이게 장중한 선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주 위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크리낌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또 기쁨이 나오죠.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뭐 읽고 여러 가지 뭐 경건한 이방인으로 살고 막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밀착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통하게 되어서 정말 말씀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지 않냐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가벼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짐을 늘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한 얘기긴 하지만 전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참 안 좋아, 제가 별로, 저의 열등감은 키밖에 없습니다. 키가 170이 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잘생겼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뭐 찬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가운데 뭐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통하고 열리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새롭게 바뀌는 그게 너무 목회자로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이 성령이 이끌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고민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가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내시가 내가 이제 머뭇거릴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머뭇거릴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장면, 이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있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자, 9장 1절. 사울이. 자, 넘어가서 9장 1절부터 19절. 이제 최악의 빌런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최악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최악의 빌런.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그 과장법 아닙니다. 최악의 빌런이에요.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반하고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잡아오겠다고. 지금 예수쟁이들, 이 율법을 모욕하고 이 성전을 모욕하는 이 예수의 도당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서 공문을 받아다가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이 되게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듣고 이제 잡으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사울이라고 얘기하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거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방전도를 시작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매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영광스러운 모습.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구장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 그게 사울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70인경을 중심으로 헬라어로 다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않아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 왜 사흘일까요? 사흘. 마치 암흑 속에 계셨던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다시 살리게 될 겁니다. 10절.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보십시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최악의 빌런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필이면 최악의 빌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저는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뒤끝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갑자기 고난, 엄청난 고난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나 이 고난은 면류관이 있는 고난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건 뭘까요? 그 눈에 씌워졌던 광기, 그 눈에 씌워졌던 유대 종교인들의 종교적 광기, 그 옛시대 잘못된 해석들, 그 구약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의 어리석은 해석,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여기서 18절 일어나, 부활의 용어죠. 일어나. 사흘 동안 어둠에 있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과연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제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19절 중반. 이제 열심히 방향이 규정된 거예요. 사울은 사실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능통한 자였고 이제 이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수한 믿음이 있던 자였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고 지적으로도 준비가 되었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변화된 무서운 거예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19절 중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앞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22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지 얼마나 당혹하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자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고 22절과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 날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 다메섹 오른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에.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그 후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오는 이 시간이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바울은 압축해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다시 돌아와서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진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 말씀은 성벽에 광주리를 타고 달아난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볼 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아주 압축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지만 시간은 3년이 지났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최악의 빌런이요. 였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그런데 이 경료의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봤을 땐 사울은 최악의 변절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이제 죽이려고 힘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사람을 사울을 데리고 고향 다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이제 결론적인 요약 설명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뭔가 결론적인 이야기였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뭔가 궁금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뭐하고 있나? 지금 뭐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자 그때에 자 이제 32절
베드로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어디요? 룻다. 룻다 기억해 두세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열흘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룻다에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36절. 이제 욥바. 욥바 기억하세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와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부활용어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의도. 지금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지금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룻다가 저기 위치하고 있고 욥바가 저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테라비브 행정도시인데 수도인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도시가 테라비브인데 옛날에 욥바입니다. 욥바. 저기가 욥바나 룻다나 전부 다 유대지역입니다. 유대지역. 그러니까 43절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문이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베드로가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0장 1절부터 이제 베드로를 충격에 빠뜨리는 베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방 지역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화적 그 선입견, 편견,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정결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주의적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깨뜨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막 복음을 깨닫고 뭐 성령을 받고 막 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의 문화적 옷이 확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벗겨가는 이야기예요. 10장 1절.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 백부장.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아, 로마인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경건한 이방인. 제가 아까 경건한 이방인 소개 드렸습니다. 자, 3절. 하루는 제 90준. 이번에 369 기억하세요. 369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들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세 번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예. 369인데 이 3은 오전 9시, 6은 12시, 9는 오후 3시입니다. 3시. 자, 여러분 그래서 자, 3절 봅시다. 그러면 3절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 니라.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사람을 보내라. 자, 이제 9절.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앞에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사람은 제6시라. 6시는 언제예요? 정오 12시. 12시는 뭐예요? 밥 먹어야죠. 예나 지금이나. 10절만 그가 시장하여 배고프죠.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석이 같고 배고픈데 하늘에서 지금 음식이 내려오고 있어요. 되게 좀 웃기는 장면 같죠? 안 웃기세요?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막 족발, 뭐 순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족발, 순대 못 먹거든요.
네 배가 된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곤죽이 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베드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데 족발을 먹습니까? 나는 순대를 어떻게 먹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모든 음식은 다 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저건 못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지. 되게 은유적이고 되게 그림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서 좀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제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도 섞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말씀을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우선 자고 가라 유숙하는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세.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함께 갈세.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제 유대인들 몇 명이 함께 간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고넬료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낮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낱 어부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천사에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너무 위험있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마치 천사라도 되느냐 엎드려서 막 절합니다. 그러니까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더불어 말함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위법인데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깨달은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도 내가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과 성령만 있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아낀다. 너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너도 아껴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음식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거들려고 이르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쭉 설명하면서 자기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33절이에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교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제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베드로의 설교 그 생생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도 지도 깨달은 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능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설교가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전함을 싫어하며 대제사장들이 싫어했던 말이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죽더라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똑같이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도 누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옛사람이 치료되는 그 중생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난 자는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체까지에도 영향이 미쳐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비전과 소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미래 약속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행하신 능력이고 그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심판장이신 겁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래서 이 말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사울 같은 그 최악의 빌런이었던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인자건 누구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상전이건 황인종이건 백인종이건 어떤 사람이건 믿음은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거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받아 놀랍니다. 이게 당연한 걸 몰랐다는 듯이 놀랍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초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이신 능력, 부활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심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것을 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 속죄함과 그리고 그 안에 또 새롭게 하심과 또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 전체인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전제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전에 무엇을 했든지. 자 이제 11장 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니 구원받았으면 이제 칭찬하고 같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편협적이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옮겨져야 하는가 추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5절부터 11절까지는 쭉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설명한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하며 보았다 하거늘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걸 차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성령을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물을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는 걸. 성령을 줬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데 그때 당 왜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 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가지고 백성 삼았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전히 좀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좀 보입니다. 19절 그때 스테반의 자, 너 19절부터 이제 12장 25절까지 여전한 박해와 계속되는 부흥의 이야기.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이제 12장 마지막 절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박해. 박해가 이제 유대 왕이 바뀌거든요. 통치자가 바뀌거든요. 통치자가 바뀌면서 박해가 거세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그러나 박해했던 그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쳐서 그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19절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중에 구브로와 군의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 일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배타적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일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파하니까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부흥운동을 듣고 이제 바나바도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하게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기억했어요.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대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1년간 제자 훈련을 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어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힘들어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 가뭄이 든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구제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자,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세기 유대 지역 통치 순서 통치자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 대왕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팔레스타인을 세 개로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는 유대 지역을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사이코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보다 못해서 헤롯 아켈라오를 저기 멀리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내버리고 유대 지역만 예루살렘만 총독제로 바뀝니다. 총독제가 뭔지 아시죠? 로마 관리를 보내서 로마의 직접적 통치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섯 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연대가 26년부터 36년이에요.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을 사셨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시절에 34년 정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 얼마 뒤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난 뒤 얼마 뒤에 총독제가 끝나게 됩니다. 총독제가 끝나게 되고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이 다시 유대 지역 총독제가 없어지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가 44년에 죽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17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17세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어리다고 해서 로마가 다시 총독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나중에 저기 위에 갈릴리 그 북부 지방으로 가서 그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레바논 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20몇 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베스도가 초대를 합니다. 아그리파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녹화 영상 한 번 더 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AD 44년에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얘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연대를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AD 44년 정도. 자, 그래서 4절 봅시다. 잡음에 3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 때 때는 무교절이라.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총독제에서 바뀌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정당성도 부족하고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걸 기뻐하는 걸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 열심히 하려고 유대인들이 훨씬 더 이 사람을 막 부추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가 이것이 뭔지 현시인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갈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막 베드로 풀려나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건데 안 믿습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다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수 말해 참말이다. 그들이 말하되 아니다.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문드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느니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그들을 빼돌린 줄 알고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머무니라.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갑자기 죽어버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 인간 권력은 무상하게 하나님께서 치시면 금방 죽어버리지만 이 복음은 가둘 수 없고 복음의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